내가 막 네 어제 서장이랑 어? 동명사도 공부하고 어? 분사도 공부하고 어? 분사 공부만 빼놓고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어? 안녕하세요. 어제 서장님이랑 공부하지 못한 분사 구문을 함께 공부할 PT 봉선생입니다. 여러분, 이 분사 구문은 기본적인 형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이게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입니다. ing 콤마.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을 때 이때 해석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걸로 해석을 했더만 해석이 이상하다 그러면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의 두 번째 형태요. 여러분, 이렇게 PP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이때 나오는 여러분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뭐 대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2번 해석은 마찬가지로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분사 구문의 형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시작하고 콤마. 이 콤마가 중요합니다. 콤마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ing가 나옵니다. 이때 이 ing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했더만 이상하다 그러면 치과에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상한다고 a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동사 이렇게.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고 이렇게 PP가 나와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아까 원빈 학생 이때 내가 아까 PP는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동의 느낌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 뭐뭐 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석을 했더만 이상하다 그러면 and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 두 가지예요. ing, pp, 그리고 주어동사, ing, pp.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와 더불어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울러 하나만 더요. 우리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 ing로 시작을 하는데 콤마가 안 나와. 콤마가 중요해요. 콤마가 안 나오고 뭐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이 깜빡이네요. 박수죠. 강의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예의문을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 좋네요. 장동건 학생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지금 장동건 학생이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ing로 시작하는데 콤마가 반드시 있어야 분사구문이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콤마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그러면 해석은 어쩐다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테이크 다음에 여러분 먹을 거 나오면 먹다예요. 그 다음에 improve는 향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PT 봉선생입니다. 자, ing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데일리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자, 1번 했고 이제 1-1.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태희 학생 어때요? 우리 1하고 1-2라고 차이점이 뭐예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럼 그 옆에 원빈. 원빈 학생 차이점이 뭐예요? 나이스요. 그 어려운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콤마가 있고 없고죠. 1은 콤마가 있는데 1-1은 콤마가 없죠. 아주 어려운 걸 아주 잘 대답해 줬어요. 자, 우리 콤마가 없으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먹는 것은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이게 동사잖아. 먹는 것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이것은 먹어서, 이건 먹는 것은.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의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2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전지현 학생 혹시 기억나요? 아까 선생님이 이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2D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나이스요.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만 머리도 좋네요. 그렇죠. 뭐뭐 돼서, 돼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조어들은 여러분 ED가 붙이면 부상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상당해서 그 사고에서 그 선생님은 결석했습니다. 학교에 이런 뜻입니다. Be absent from 여러분이 모를까봐 여기다가 안 적어놨네. 계속 모르라고. 자, 3번으로 갑니다. 이 3번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콤마 ing 이렇게. 자, 전지현 학생. 아까 콤마 ing, 주어 동사 목적어 콤마 ing 혹시 기억나요? 해석하는 방법? 그렇죠. 뭐뭐 하면서. 옆에 장동원 학생. 뭐뭐 하면서로 이상하다 그러면 뭘로? 나이스요. and 동사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inform A of B는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차들은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문제를 미리 콤마 ing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됐습니까? 자, and 동사로 그리고 보여줬다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 몇 개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전지현 학생. 또 어디 가나 항상 그런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선생님 결혼하셨나? 그런 거 말고 영어에 관련돼가지고 없어? 자, 4번 갑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콤마 이렇게 ing가 나왔네요. 뭐뭐 하면서 and 동사야. 그 고속버스는 출발했다 서울을 6시에 도착하면서 강주에 10시에 강주에 10시 안 이상해? 서울을 출발했어? 도착하면서? 동시동작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nd 동사로 해야 돼. 출발했다 서울을 그리고 도착했다 강주에 10시 이렇게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time이 이게 주어입니다. study가 동사고 그 다음에 expect가 동사가 아니야. 원빈 학생, 왜 이 문장이 이게 동사가 아닌 이유 설명할 수 있겠어? 와, 또 원빈 학생 똑똑하다. 그렇죠. 영어의 문장에서는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돼? PP가 PP. 다음은 공부합니다. 영어를 매우 열심히. 엔드 동사로 해석할까요? 엔드 동사. 그리고 기대되어졌습니다. 수동의 의미. 영어 선생님이 되리라. 뭐뭐 하면서 기대되면서 영어 선생님이 되리라. 여러분 해석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다음 6번.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건너기 위하여 그 다리를 안전하게. 그 경찰관은 멈췄습니다. 전치사의 멈멋을 보고 듣고 교통신호를 보고. 자, 6번하고 6-1이 있잖아요. 이번엔 전도현 학생. 전도현 학생 혹시 차이점 알겠어요? 나이스요. 콤마가 이건 있지만 이건 콤마가 없잖아요. 그러죠. 자, 그럼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 건너는 것은 다리를 안전하게 룩스가 보인다 가능하게.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분사 구문에 대하여 공부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콤마더라. 콤마가 있고 없고 차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